이 색을 칠했을 때 어떤 색이 색칠되는지 정확하게 알면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나미 24색 매직을 기준으로 24개의 색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이름은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기 편하게, 부르기 편하게 선생님이 조금 바꿔봤어요. 매직의 뚜껑 색깔과 함께 어떤 색이 색칠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붉은색 계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색 도구와 화면에 나오는 채색 도구를 비교하며 어떤 색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그 색의 이름을 함께 읽어주세요. 매직 뚜껑색을 확인하세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개나리색, 살구색, 연한 분홍색, 진한 분홍색, 자주색입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파란색 계열입니다. 색을 확인하시고 색깔 이름을 함께 읽어봅시다. 연한 연두색, 연두색, 초록색, 올리브색, 연한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 남색입니다. 이번에는 갈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입니다. 색을 확인하고 색깔 이름을 함께 읽어봅시다. 황토색, 갈색, 붉은갈색, 라벤더색, 연보라색, 보라색, 회색,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색을 내는 색깔끼리 모아놓고 색을 구분하면 색깔을 알기 더 쉬워요. 정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색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검은색, 회색, 갈색 계열 넣어주시고, 그 앞에 보라색 계열을 넣어주세요. 그 앞에 파란색 계열입니다. 비슷한 색끼리 함께 정리할 때는 한쪽으로 진행할수록 점점 진해지게끔 배치를 하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요.
이렇게 24개의 색깔이 어떤 색으로 색칠되는지 확인하면서 색깔의 이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